지난주 일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교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천년 왕국이란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셔서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인데, 왕이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통치 구조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에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이 따로 세워지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한 국가를 통치한다면 귀족들은 영주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받은 그 자기의 영지를 통치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도 이와 같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큰 나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나라 전부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은 뭐 그 중에 일부일 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은 부재, 즉 왕은 왕인데 최고 왕 밑에 있는 그 왕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총독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의 이중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진실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부터 통치권의 일부를 받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땅을 통치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전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지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그리스도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그 참된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지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땅에 그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된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 왕의 성품을 알고 왕의 뜻을 알고 왕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정책 목표나 모든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뜻을 알고 충성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에 왕의 참된 통치가 진실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은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각 인허가 업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쥐고, 이 기업을 한다든지, 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인허가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뭐 도장 하나 받으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안 된다, 안 된다, 이안 된다는 말만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창조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규제 그 철폐하겠다 이렇게 계속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일선 공무원들에게서는 어림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디 가서 말만 꺼내면은 이제 휴재 마이크를 없으면 안 되죠. 규제를 하는 없애야 된다. 그 예전에 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래가지고서는 전라도 어디 무슨 공단에 그 전봇대 이걸 없애야 이 차들이 이렇게 좀잘 가는데 이걸 없앨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봇대 이거를 없애질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대통령이 참석한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가 대통령 각하 이 전봇대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이 전봇대도 못 없애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대본의 명령을 내려서 전봇대 없애세요. 그랬더니 전봇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봇대는 없어졌으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규제를 없애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노라. 가는 곳마다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대통령은 약속을 하고 다니는데 일선에서는 아무도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죠. 왜? 일선 공무원들은 대통령 약속대로 무조건 해줄 수 없어요. 왜? 법이 바뀌어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은 신문을 보고 대통령이 그런 약속했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착착착 해줄 수 있을까요? 해줄 수 없어요. 법이 바뀌어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법이 안 바뀌는 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일선 공무원들이 해주지 못할까? 법이 안 바뀌어서 그렇죠. 법이 안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해야 되는 해당 부서들이 법 바꾸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약속했고, 장관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장관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관이 법을 안 만들든지, 아니면 법은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 대통령은 약속하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임기 말년까지 이거 법안 고쳐주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약속했지만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약속 안 지킨다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죠. 야당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여당이 잘못하기를 바래야 되기는 하지만, 그죠?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성공하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야당이 반대하면 100%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로 법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다수결 원칙, 국회에서 절대 다수결 원칙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회 법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도 대통령 실패를 바라는 야당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붙들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타협의 산물로 정치적 타협을 하다가 국가의 법 체계가 순리를 벗어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수결, 이건 소용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결 원칙이 그런데 우리 국회만큼은 다수결이 가결 원칙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누군가가 가로막으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우리나라를 비난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재 우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중간에 뭐가 뭐 안 되어가지고 왕은 하라 그러는데 밑에서는 안 하고 있고 그러는 일들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왕의 뜻을 알아야 되고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왕이 통치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왕이 명령하는 것들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죠. 그게 진정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이 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런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순교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불행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오 주님, 이 환난과 핍박을 빨리 그치시고 빨리 재림하셔서 이 모든 억압하는 세력을 없애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진정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 통치가 진정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이 천년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주님 속히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어 통치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재림부터 먼저 재림부터 이루어지자. 그게 이제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이제 첫 번째 견해였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왕과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로마 제국 전역에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의 성직자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땅굴 속으로, 그 다음에 지하 무덤 속으로, 그리고 밤에 몰래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성직자들이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여바람 듯이 머리에다가는 남들 쓰지 않는 멋들어진 모자를 쓰면서 손에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기독교인이에요. 그 나라 백성들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나오느냐 하면, 아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졌다. 한 가지 없는 거는 그리스도의 통치야.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우면 된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교황이야, 교황. 교황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인.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 계셔도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으면 되는 거야. 대리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서 천년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성직자들이 각 지역의 영주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 제국 자체가 이미 천년 왕국이다.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년 왕국이 이미 임했노라.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은 이루어졌으니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천년 왕국이 언제 오는 거였어요? 재림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먼저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재림이 먼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재림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통치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천년 왕국이 부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지금 천년 왕국 속에 살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재림만 있으면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천년 왕국이 이미 있다. 지금 와 있다. 이거죠. 지금 와 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했었던 지상 천국, 천년 왕국이 실상은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사실들을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면 그럴 수 있나? 그죠? 천년 왕국이라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는 교황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느냐? 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이런 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하는 천년 왕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렇게 만연될 수 있나? 이게 다 따져보니까 이거는 천년 왕국일 수가 없어요. 그래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지상에 있는 천주교회의 조직이 천년 왕국일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지상에 있는 어떤 조직을 실현된 천년 왕국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지상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고 즉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지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교회 안에 또 너희 안에 임재하시면서 즉 성령의 내재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되었는데 로마 교회 주장처럼 로마 교회의 교황을 정점으로 한 이 성직자 이 계급 구조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 속에 임재하사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조직을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천년왕국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재림이야. 이 재림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은 선교의 시대가 옵니다. 알고 보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던 이 유럽이 전 세계가 아니라 유럽 말고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선교의 세계가 시작돼요.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불신자들에게 나가는 거죠. 아프리카에 미국 그 미국과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다음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간 이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소망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 복음 전도의 소망과 더불어서 18세기에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영적 대각성,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아하, 이 한 지역의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변하고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면서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얻는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시에 일어난다면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흥과 즉 전 세계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가 성경이 말씀하는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계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부흥을 기도했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후원하고 막 이러는 일에 막 열정적으로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선교 활동이 막 왕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선교하러 들어가 막 헌신을 했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왕성하게 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까는 면역이 그 땅의 풍토에 아직 적응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그런 병으로 안 죽는데 그때는 가면은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예요. 왜?
면역체계가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양화진 마포 거기 지나가서 그 합정동 쪽에 양화진에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두 살, 한 살, 뭐 몇 개월 이런 그 선교사 자녀들 무덤이 많습니다. 예. 와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들이 우리나라 풍토에 적응을 못하고 면역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꼬맹이들 무덤이 많아요.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꼬맹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망한 게 뭐냐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는 복음 전파와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아, 재림이 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게 된 겁니다. 재림부터 온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천년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했었던 사람들. 아직 천년왕국은 안 왔지만 앞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 전 세계 교회의 부흥과 또 세계 복음화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이다? 재림이 올 것이다. 즉 재림 전에, 어쨌든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의 견해가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그 다음에 전 세계 교회의 부흥과 세계 복음화,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 가졌던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입장이 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 아래에서 왕이 계획하고 왕이 명령하여 왕이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에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살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어떤 자세요? 적극적인 자세예요. 뭐 그리스도께서 뭐 어떤 약속을 하셨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상관없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십자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그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그렇죠? 얼마나 되나?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인가?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이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사실은 희망사항이에요. 밭에 농부가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일한 밭에 사탄이 밤에 몰래 와서 또 무엇을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 바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오늘 이 지상교회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가라지라고 해서 뽑아버리진 않습니다. 그냥 가라지도 어떻게 교회 나오면은 집사님 임명하고 가라지도 어떻게 하다가 임직자 투표에서 투표수를 받으면 언니 중직자도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라지를 안 뽑아버리니까. 가라지는 누구보다 푸르름을 자랑하잖아요. 싱싱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건강한 알곡인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일단 임직을 하고 나면 변해요. 가라지는 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면에서 표가 나고요. 열매를 맺는데 형편없는 열매를 맺어서 표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피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피. 피가 뭡니까? 논에서 나는 가라지예요. 벼가 있는데 농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농사가 제대로 안 되면 뭐가 왕성해요? 피가 왕성해요. 피는 쌀 알에 비하면은 피의 알갱이는 어때요? 야, 나 못 먹어. 에게게게 이걸 거두어서 타작도 못해요. 근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면은 이 피가 왕성한대요. 옛날에 하다못해 피라도 먹을까 해서 이걸 갖다가 이 거둬들였는데 피 보는 거죠. 그야말로. 예. 그러니까는 이 지상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다.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부흥. 즉 그 생명력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숫자가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을 놔둔 채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그래야 진정한 천년왕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교회와 세상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과 헌신의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이 적극성,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고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어서 속히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막 헌신해 나간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재림만을 고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러면서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재림하셔서 내 살림살이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남편은 속만 썩이고 자녀들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재림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국가적으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억압하는 그런 시대에 그저 빨리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를 억압하던 일제시대가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그런 불신자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 많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우리 서대신교회는 천년왕국이야 띵까띵까 그러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 사회를 발전시키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적극적인 이런 과업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중요하게 여겨서 억지로 두드려 맞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영적 통치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입니다. 이게 영적 통치의 방법이에요. 말씀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에 헌신하면서 참되게 이 세상에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뜻, 즉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그 뜻,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그리스도인의 모임 중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야 뭐냐 서울시가 네 개인 거냐 무슨 하나님께 봉헌하냐 우리는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건 영적인 개념이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서울시가 무슨 뭐 그리스도께 가서 뭐 소유권이 그렇게 될까요? 지상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사명을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 지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 구원 그리고 이 영원 구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사명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환난과 어떤 좌절과 실패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오 주님 뭐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세상에 대하여 어떤 좌절과 실패로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한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어렵게 지냈습니다만 그러나 그 순간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와서 아는 겁니다. 지금 왔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재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면서 마음을 닫아 걸고 자기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을 했다고 해도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으며 무너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전도서인가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난다고요? 여덟 번째 일어나느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좌절과 실패, 낙망은 없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또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그 터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을 인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와 그 임재의 사실 앞에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품고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실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